휴대용 경호차 고민하지 마세요. 진석군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님들이 저희 휴대용 유모차에서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신 제품들이죠. 타보, 베이직 트랩, 엘레니어, 레니, 와이업, 올류지니 모델을 갖다 두고 이 제품들의 사이즈와 가격과 같은 큰 부분부터 컵홀더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품들의 공식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스펙들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요즘 휴대용 유모차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폴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와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폴딩을 할 때 T바를 접거나 등판을 접어줘야 하는 조건이 붙지만 레니 같은 경우에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한 번에 접히는 게 가장 편하고요. 와이어비 등판만 눕혀주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접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제품 중에서는 타보를 고객님들이 처음 접어보셨을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T바를 접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한번 눌러주고 한번더 누르는 동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무게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품의 스펙들에 방금 띄어져 있던 무게들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차양막이나 이런 시트 원단들 다양한 게 빠져있는 무게인데 저희가 한번 무게를 재보면 실제로 측정해본 무게는 레니와 와이업이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타보가 그 묵직함처럼 좀 더 무게가 무겁게 나왔고요. 보통 고객님들이 드셨을 때도 아마 좀 이 두 제품 간에는 고객님이 차이를 잘 못 느끼실 테지만 타보하고는 좀 무게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딩을 했으니까 폴딩 사이즈를 한번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딩 사이즈는 앞면 가로, 세로, 높이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타보와 레니는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와이어 모델이 조금 더 큰 사이즈를 보여주죠. 고객님이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와이어가 뭔가 약간 길쭉하다라는 느낌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폴딩 부분 한번 보면은 레니가 접는 것도 쉽듯이 피는 것도 쉽습니다. 필 때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 올려주게 되면 펴지게 되죠. 와이업 제품은 레니와 동일하지만 버튼은 눌러주어야 합니다. 접었던 버튼 누르고 들어 올려주시면 펴지게 되고요. 타보가 옆쪽에 별도로 락 버튼이 있어서 락을 풀고 들어 올려주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외관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차양막이죠. 차양막이 와이업이 역시 뭔가 길쭉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차양막도 엄청 많이 덮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레니가 조금 더 짧은 모습이고 타보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더욱 길어졌죠. 그리고 소재 같은 부분 약간 레니하고 와이업은 비슷한 면의 느낌인데 이번에 타보 모델이 방수 느낌이 좀 더 있는 좀 더 까끌까끌한 천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핸들도 다 동일하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가죽이죠. 버튼 모양만 타보랑 와이업이 이렇게 보조 버튼이 있는 일체형 버튼이고 레니가 레버와 버튼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고객님 취향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트의 쿠션감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과 레니 같은 경우에는 또 천이 비슷한 것처럼 이런 두께감에는 이런 소음 충전 같은 느낌이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 딱딱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데 타보가 확실히 빵빵한 느낌이 훨씬 있죠. 근데 약간 저희가 타보 트랩 편에서 말했지만 뭔가 시각적으로나 면을 만져봤을 때 더운 재질 같은 느낌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핸들링적인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사실 고객님들이 직접 끌어보시거나 아이를 태워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좀 알기 어려운데 제일 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게가 무거운 만큼 타보에 끌리는 것이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고객님들이 휴대용 유모차는 그냥 디럭스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완전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 뭔가 끌었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고요. 생긴 것은 레니가 좀 더 작은 느낌이지만 오히려 끌리는 건 와이어가 뭔가 가벼운 핸들링의 느낌이 줍니다. 깨 끌린다 그런 느낌이고 레니도 가벼운 핸들링의 느낌. 이번에는 폴딩 사이즈 말고 아이가 타는 부분들이 어떻게 사이즈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 먼저 재볼 텐데요.
저희가 제일 항목은 제품의 엉덩이 구석부터 티바까지 그리고 엉덩이부터 발끝까지의 길이 두 번 하고 시트 바닥부터 시트 끝까지 하고 시트 바닥부터 차양막 끝까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길이를 직접 재보았더니 물론 시각적으로는 와이업이 되게 길쭉하게 생기고 되게 넓어 보이게 생겼지만 와이업이 좀 시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고요. 실제 측정 사이즈는 타보가 좀 더 넓게 나왔네요. 각 제품들의 각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부터 각도를 한번 직접 측정을 해 보았는데 타보가 서 있는 각도에서 가장 많이 섰고 제일 누운 각에서는 와이업이 제일 눕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아이가 안 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타게 되면 이 엉덩이 부분이 늘리면서 등받이가 이렇게 세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각도가 서 있는 각도에서는 조금 더 등받이가 서게 되고 등받이를 눕혔을 때도 아이가 무게가 눌리면서 조금은 더 눕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도 부분은 실제로 아이를 태워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품들의 기본 구성에 컵홀더가 다 들어가 있죠. 컵홀더를 먼저 비교해보면 제가 커피컵을 들고 왔는데 S 브랜드 그 톨 사이즈 컵과 동일한 사이즈인데요. 이거 레니를 꽂아보면 레니가 가장 작습니다. 컵을 꽂으면 컵이 찌그러지죠. 그런데 컵이 떨어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런진 않고요. 굉장히 단단하게 오히려 눌린 만큼 꽉 고정이 되고 와이어 같은 경우가 컵이 굉장히 부드럽고 잘 고정됩니다. 컵홀더 안에 고무 패킹이 있어서 여기 되게 잘 들어가고요. 타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넓어서 바닥 닿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더 큰 컵을 낄 수는 있지만 오, 이 톨 사이즈는 오히려 여유 공간이 있네요. 컵홀더 사이즈도 한번 비교해봤고 이번에는 고객님들이 미처 생각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를 태우실 때 보게 되는 버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을 보게 되면 타보와 레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풀어지고 어깨 벨트와 허리 벨트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벨트 가운데도 동일한데 타보만 가운데 치즈 마크가 들어가 있죠. 벨트 아예 동일하고요. 와이업이 혼자 다른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다 풀리게 되지만 와이업은 어깨끈과 허리 벨트를 모두 따로따로 해줘야 합니다. 냉정하게 불편합니다. 하나하나 꽂아줘야 되는데 아이가 혹시 제 컨디션이 아니면은 요게 좀 걸리거나 아이가 좀 안 하려고 하는 버릇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와이업이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장바구니를 한번 보면 타보는 장바구니가 이렇게 벨크로로 와이업은 자석으로 레니도 자석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 자체는 셋 다 휴대용 유모차다 보니까 그렇게 넓진 않지만 타보가 판 같은 것도 그렇고 천 재질이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레니는 좀 넓은 판이 들어가 있고 와이업도 좀 넓은 판이 들어가 있어서 타보에 무거운 거를 실어놔도 되지 않을까 싶고 휴대용 유모차 써보신 분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숨겨진 포켓 있죠. 등받이 뒤에 물건 많이 넣으시는데 타보가 이 등받이 길이가 되게 깊습니다. 제 지금 팔만 보셔도 손이 안 보이지만 레니는 손목까지만 이렇게 들어오죠. 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보가 여기 공간까지 하면 수납 공간이 훨씬 넓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한번 세세하게 요런 분은 요런 유모차 이렇게 추천을 드려 본다면 기능적인 면이 제일 중요하다면 역시 타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타보가 좋은 것이 제품의 무게는 좀 더 무겁지만 정말 끌리는 핸들감이 오히려 그 묵직한 게 굉장히 잘 끌리고 무겁다 보니까 아이를 더 큰 무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타보를 추천드리고요. 레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유모차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접고 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실제로 측정해 보았을 때 시트 사이즈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죠. 시각적으로는 되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시트도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레니는 되게 편리한 유모차 찾을 때 추천드리고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시트가 좀 높은 포지션에 있고 티바가 높고 제품 실제 측정했을 때는 가장 긴 건 아니었지만 시트도 되게 널찍한 사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널찍널찍한 유모차를 조금 원하신다 와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객님들이 이 제품 비교할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매장 찾아와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득 담은 비교도 가능하니까 저희 매장 꼭 찾아와 주세요.